네, 선생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저는 기숙사 총국 동계의 사무총장 이한구입니다. 오늘 군국 동계를 우시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우파 단체들이 단체들과 우파 시민들이 애국 시민들이 오늘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당한 무리한 탄핵 이후에 이 아스팔트 운동권은 좌파들만 오글대는 줄 알았는데 우파의 보수의 애국 시민들의 단체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추산하는 것도 4,5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모든 단체가 짧은 시일 안에 오늘 시위가 계획되었음에도 모두 집결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야당이나 보수 야당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아스팔트는 애국 시민들이 장악할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경제, 대북, 안보 모든 정책의 실정으로 인해서 골마 터질 것이 골물대로 지금 골마가고 있고 머지않아 폭발할 것이고 이 분노한 애국 시민들의 힘은 더욱 불어나고 강대해질 것입니다. 우리 보수 야당 그리고 언론들도 이런 사태를 이런 상황을 좀 감지하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앞으로 그 지금 문 정권이 계속 이런 그 안일한 그 자세를 취하고 그다음 정책들도 그 안보에 위협적인 대북 우리 주적인 북한에 대해서 북핵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생존의 문제인데 안일하게 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강하게 더 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특히 우리 군국 동계회는 지금과 같이 이 북한의 핵 위협이 실제적으로 세계와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대책에 이런 실정만 계속돼 간다면은 저희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총동원을 해서 이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그 문 정권이 그래도 좀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협조도 할 거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예. 아, 물론이죠. 예. 우리가 맹목적으로 예. 이 정부 자체를 맹목적으로 공격하고 뭐 흠집 내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이 보기에 상식적인 기준으로 또 전문적인 기준으로 봐도 정말 무리하고 무대책이고 우리가 오히려 안보에 역행하는 이런 행태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정신 차려 주십시오. 언제든지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면은 국민들이 저희들이 왜 정부를 탓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편하시고 우리도 편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안동데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